3인 3색 노래가 좋아 파이팅! 아니 근데 세 가지 색깔을 가졌다. 3인 3색 각자의 색깔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뭐 무슨 얘기인지 할머님께서 소개 좀 해주실까요? 노래 색깔이 그러니까 취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는 있지만은 예, 그게 이제 완전히 달라서 제가 예, 예. 어머님은 하는데. 그럼 어떤 장르? 저는 트로트고. 트로트고. 예, 아들은 락이. 락이고. 예. 우리 애기는? 그 우리 선녀는 동요를 잘. 동요. 예. 아 그래서 3인 3세. 아니 아버님은요 뭐 락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최우 수상 받으셨다고요. 어머나. 아. 이거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전국 노래자랑 최우 수상? 그렇죠. 네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락 가수를 좀 꿈을 꿨었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출근길에 전국 노래자랑 현수막을 보게 됐죠. 예선. 예.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어 저거다. 저거다. 저기다. 그렇죠. 예. 이제 그 담배 가게 아가씨. 아이고. 를 이제 락 버전으로 불렀고 이제 멋지게 당당하게. 예예. 예. 네.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최우수상을 예. 받았죠. 네. 우리 유나는. 아빠의 노래하는 그 끼를 물려받아서 동요대회 나가서 상 받았다면서요? 네. 무슨 상 받았어요? 전국 음악 콩쿠르 대회에서 동요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1등? 1등 했어요? 예, 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빠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저도 최우수상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유! 아, 그러잖아 어머니. 아니 뭐 아드님은 뭐 락 가지고 최우수, 여기는 또 동요 가지고 최우수상. 어머니도 뭐 하나 좀 받으셨을 그쵸?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뭐 자랑 좀 해보시죠. 그 노인 대학을 나갔거든요. 노인 대학 나갔는데 그 이제 반에서 그 독창을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나가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아유! 아니 뭐 2등은 나갔다고 1등이에요. 2등은 뭐 명함도 못 내밀겠어 2등에서는. 사실 노인대학에서 1등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거기서 1등을 하셨어. 어머니 최고세. 오늘 제가 막 한 곡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분의 스타일이 다 다른데 거기에서 오는 갈등은 없었어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곡 선정도 되게 힘들었고 예. 저는 락 스타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트로트 스타일로 한 노래를 그렇죠. 네. 우리 딸은 예쁜 동요 스타일로 와 기대된다. 이제 불러야 되니까 네, 곡을 나름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나가 볼 때는 셋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제일 어머나. 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할머니요. 아유. 아이고 야 이거 손주들 너무 귀엽다. 열심히 유나 너무 귀엽다. 말 그래요. 너무 똑부러지게 한다. 그 세 가지의 장르가 녹아있을 한 노래 예. 제목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윤승희님의 제비처럼입니다. 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